자, 이번 시간에 파트 2입니다.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이죠. 자, 이 파트에서는 위험물 성질 및 취급과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함께 알아볼 겁니다. 먼저 제1장 위험물인데, 자, 위험물 유별 공통 기준, 그래서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나열을 해봤습니다. 제1류 위험물과 2류 위험물에는 산화성 고체와 가연성 고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죠. 자, 이 말은 1류 위험물이나 2류 위험물 안에는 액체는 존재하지 않고 고체만 존재하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죠. 여기에는 액체만 존재하지 고체는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에는 고체란 말이나 액체란 말이나 다 없죠. 이 말은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는 것이 3류와 5류 위험물이라 3류 위험물과 5류 공부할 때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걔가 고체인지 액체인지도 판단을 함께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겠죠. 또한 가지는 기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은 고체 및 액체에 대한 범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체는 가스로 따로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각각 유별의 성질 꼭 암기를 하시고요. 대략적인 성질 한번 볼게요. 1류 위험물의 산화성이라는 말은 산소 공급원을 직접 가지고 있는 고체란 뜻입니다. 그리고 6류 위험물의 경우에도 산화성이 붙었죠. 자, 이때도 산소 공급원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액체 상태의 물질,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류 위험물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산소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직접 탈수 있는 가연성 물질인 고체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3류 위험물 두 가지죠. 자연 발화성 물질, 자기 혼자서 불붙어버리는 물질입니다. 자, 이걸 3류 위험물로 분류했고, 또 금수성, 물을 금지하는 성질, 물과 만났다고 하면 가연성 가스가 나오거나 불이 붙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다 3류 위험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자, 우리 파트 1에서 인화점이라는 것과 발화점을 구분했었는데, 인화점은 점화온에 의해서 불이 붙는 최전도고요. 발화점은 점화온 없이 스스로 열을 축적한 상태에서 불 붙는 겁니다. 4류 위험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인데, 자, 기름은 혼자 불 붙는 성질보다는 점화온을 가했을 때 바로 불이 붙는 성질이죠. 그래서 인화성 액체라 부르고, 5류 위험물 성질 보시면 5류에는 자기 반응성 물질, 어떤 말일까요? 자기 혼자서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소의 3요소를 봤을 때 만약에 5류 위험물에다가 점화온을 제공했다면 5류 위험물은 자기 혼자 반응한다는 얘기죠. 반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연물도 있어야 하고 산소 공급원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점화온에 의해서 자기 반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5류 위험물에는 가연물과 함께 산소 공급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 우리 보통 어디서 볼수 있죠? 폭약, 다이너마이트, TNT가 다 자기 반응성인 폭약들입니다. 얘들은 오류 위험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의 성질을 알아봤는데, 여기서 똑같은 성질 두 가지가 있죠. 제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입니다. 먼저, 6류 위험물의 경우는 책에서 저 뒤에 나오겠지만, 6류는 아주 간단한 세개 있습니다. 잠깐만요. 6류 위험물은 딱세 가지. HClO4라고 하는 이름이 과염소산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요거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H2O2입니다. 과산화수소. 자, 그 다음 HNO3라고 하는 질산이 되겠는데 얘가 육류잖아요. 성질이 같다고 일류하고 그러면 제1류 위험물을 제1류 위험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야매 공식을 좀 써보겠습니다. 혹시 야매라는 말 정상적이 아니구나. 자, 조금 정상 루트가 아닌 이런 뜻입니다. 제6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은 제6류 위험물에서 수소를 빼고 그 자리에 금속, 염류라고 보통 부르는 금속을 집어넣으면 1류 위험물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류 위험물인 액체 상태에서 수소를 빼고 금속을 집어넣어주면 고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산화성 물질의 상태만 바뀌는 현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육류 위험물 중에 HClO4라는 과염산에서 수소를 빼겠습니다. 남아있는 건 ClO4가 남겠죠. 여기다가 금속 중에 한 예로 칼륨을 집어넣죠. 이러면 과염소산 칼륨 혹은 이 칼륨, 나트륨 금속 통틀어서 염류를 하겠죠. 얘는 제1류 위험물입니다.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도 수소를 빼고 그 자리에 칼륨을 집어넣어주면 이름이 무기과산화물에 포함되는데 왜냐하면 이름은 과산화칼륨이죠. 근데 보통은 무기물 그러면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무기물 그러고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 유기물 그럽니다. 얘는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면서 과산화되어 있으니까 무기과산화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제1류 위험으로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질산에서도 H 빼고 금속 집어넣으면 질산칼륨 혹은 질산염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도 제1류 위험물이라서 6류 위험물에 수소를 빼고 그 자리에 금속을 집어넣으면 몇 류 위험물 된다? 1류 위험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실 때에도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암기하시면 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은 우리가 6류든 1류든 이런 화학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6류, 1류 위험물은 6류 위험물에서 수소 빼고 금속 들어가지만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본문 들어가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류 위험물부터 봅니다. 1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 수량인데 여기서 지정 수량은 우리가 미리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죠. 지정 수량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 염류라는 이 물질은 하루에 1일 최대량으로 50kg 이상을 취급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지정수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정수량이 크면 클수록 위험한 상태일까요? 적을수록 위험할까요?를 질문한다면 자, 이 물질들은 하루에 50kg만 취급을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 수량 1000kg짜리들은 하루에 1000kg이나
취급을 해야 허가를 받기 때문에 적은 양을 취급했을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더 위험하겠죠. 진정 수량은 적을수록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험 등급이라는 부분도 1등급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2, 3으로 가는 겁니다. 위험 등급은 지정 수량만 외워주게 되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암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 전에 제1류 위험물 그러면 얘는 뭘까요? 유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품명이 있습니까? 자, 이게 품명들인데 첫 번째 물질인 아염소산 염류라는 부분이 칼륨, 나트륨, 암모늄처럼 금속성을 띠는 물질을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아염소산 칼륨이 있다. 이건 품명이 아닙니다. 물질명이라고 얘기하고 아염소산 나트륨 자, 이두 가지를 만약에 묶어서 얘들의 품명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그때 품명이 바로 얘들을 총칭할 수 있는 과염소산 염류라고 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주게 뭐라고 싶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실기시험 문제 등에서 이 물질들의 품명이나 혹은 유별을 물었을 때는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인류 위험물들은 다들 염류라는 걸다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품명 안에 세부적인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삼류 위험물 미리 좀 예를 들어볼게요. 삼류 위험물 중에는 황린이라고 하는 자연 발화성 물질이 품명입니다. 근데 황린은 품명이고 동시에 물질명이기 때문에 인류 위험물처럼 품명이 어떤 중간 그룹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위험물만 그렇고, 인류 위험물처럼 중간에 그룹 역할을 해서 이 안에 또 물질명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물질명도 황린, 품명도 황린, 이렇게 구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인류 위험물은 품명들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집니다. 아, 염소, 산, 염류. 염소, 산, 염류. 과, 염소, 산, 염류. 요거 잠깐 빼놓고요. 브롬, 산, 염류. 질, 산, 염류. 요오드, 산, 염류. 과, 망간산, 염류. 중크롬, 산, 염류가 되는데 이 말은 염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속을 의미하고요. 앞에 있는 이 산자들이 다뭘 의미한다? 산소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 위험물의 품명 명칭들은 다들 무슨 무슨 산 뒤에 염류가 붙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과산화물이잖아요. 산소를 과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류 위험물처럼 산소를 가진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되는데, 무기라는 말은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의 과산화물이기 때문에 인류 위험물이고, 나중에 보겠지만 똑같은 과산화물인데 만약에 유기 과산화물 그러면 얘는 제5류 위험물에 속하는 품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품명별로 구분을 좀 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자, 이제 암기를 하실 때 인류 위험물 중 염소산, 염소산, 염소산 세개 들어가 있죠. 정상적으로는 염소산 그러면 ClO3 앞에 금속이 붙는 것이고요. 화학식 봤을 때 얘는 과잖아요. 과 염소산입니다.
그러면 역시 금속에다가 ClO 염소산이 과하니까 4개가 되고 아가 붙으면 ClO 한 개 줄인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염소산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면유위험물 1류위험물이고 동시에 지정수량은 50kg이더라. 위험등급은 1이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별종이죠. 무슨 산 염류 아니고 무기과산화물 지정수량 50kg 위험등급 1. 그 다음으로 염소란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산 염류인데 브라질에서 온 깔고 자는 요. 브, 질, 요. 그래서 세 글자죠. 그래서 지정수량은 300kg. 과, 망간산 염류와 중, 크롬산 염류의 경우에는 앞 글자를 따서 이 중간에 채자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자, 읽는 순서는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과, 채, 중. 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물론 비만이지만 과체중으로 암기하시면 과체중이니까 지정수량은 1000kg이더라. 이렇게 암기가 된다는 거죠. 위험등급은 1, 2, 3 순으로 갑니다. 자, 아마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1류 위험물의 품명들은 대충은 암기를 좀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류위험물의 일반 성질을 봅니다. 1류위험물 대부분은 색깔이 무색이나 백색 분말입니다.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입니다. 대부분 그렇고요. 예외가 있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과 망간산 염류의 경우에는 색깔이 흑자색이라 그래서 붉은 보라색이고요. 중크롬산 염류의 경우에는 등적색, 오렌지색 계열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색깔만 이렇게 예외고 나머지는 그냥 암기하실 때 몽땅 다 백색이나 무색이더라라고 외워주시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자신은 불연성, 무슨 말입니까? 직접 타지 않는다 뜻입니다. 강산화제, 산소를 듬뿍 가지고 있는 강한 산소 공급은 이 말이고요. 1류 위험물은 산소 공급은이기 때문에 산소는 자신은 타지 않죠. 다른 가염물 타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자신은 불연성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인데 그 안에 산소를 듬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열, 충격, 마찰, 때리면 고체가 깨지고 녹겠죠. 녹아서 안에 들어있던 뭐 나온다? 산소를 방출한다. 1류 위험물은 99.9%입니다. 충격, 마찰에 무조건 뭐 나온다? 산소 나온다. 1류는 산소.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자, 잠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1류 위험물의 소화 방법. 산소를 직접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만약에 질식 소화를 하겠다. 질식이란 말은 산소 공급원을 없애거나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1류는 가진 게 산소밖에 없습니다. 산소를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없앨 수가 없겠죠. 따라서 질식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물로 냉각 소화가 원칙인데 1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란 말은 칼륨, 나트륨, 리튬 이 세 가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원소 주기율표 제일 왼쪽에 있던 그 알칼리 금속 이 세 가지만 고려하시면 되고요. 얘들을 포함하는 과산화물이니까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리튬 얘들은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라고 불립니다. 이놈들은
인류 위험물에 속하고 희한하게도 물을 만나게 되면 산소를 발생해서 더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소화기, 탄산, 수소 염류라든지 분말입니다. 그리고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등으로 질식 소화할 수밖에 없고요. 물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예외 규정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4번 보세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을 피해야 하는데 이유가 뭐 때문이다?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소화할 때도 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모든 인류 위험물은 다 물보다 무겁다. 비중은 1보다 크답니다. 물보다 무겁답니다. 미리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전체 유별 중에서 삼류 위험물에 보면 칼륨, 나트륨 등의 물보다 가벼운 금속이 들어있어서 얘는 모두 물보다 무겁다. 안 맞습니다. 사류 위험물, 기름이죠. 물에 뜹니다. 대부분이. 얘는 물보다 가볍고요. 그 나머지 1류, 2류, 5류, 6류 위험물은 모두 다 물보다 무거운 것들만 모여져 있기 때문에 물보다 가벼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1류 위험물에도 비중은 모두 1보다 크다는 부분이 책에 없어서 따로 표시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및 취급 방법에서는 조회성이 있는 것은 밀폐한다. 인류 위험물 중에 일부는 조회성. 조회성이란 말은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눈 많이 오면 뿌리는 염화칼슘 있죠. 얘를 눈이 쌓인 데 뿌리게 되면 얘가 눈이 가진 수분을 흡수하겠죠. 자신도 녹아버리면서 눈을 녹이게 만드는 것이고. 자, 또한 가지. 장롱에 넣어두는 땡땡땡 하마 있습니까? 자, 그것도 처음에는 고체 알갱이였지만 장롱 속에 포함했던 수분을 자기가 머금고 녹음으로써 꺼냈을 때는 뭐가 됩니까? 물이 돼 있죠. 그걸 바로 조회성이라 합니다. 인류 위험물들 중에 조회성이 있는 것들이 다수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밀폐를 해야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을 접촉하지 않게끔 할수 있다는 개념에서 저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류 위험물은 산소 공급원이니까 가연물과 접촉을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인류 위험물 전체적인 성질을 알아봤고요. 자, 이제 품명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아, 염소산 염류입니다. 지정 수량 50kg이었고, 자, 화학식 품명에는 아, 염소산 염류가 되겠지만 그 안에 포함된 물질명 중에서 아, 염소산 칼륨도 있을 것이고 얘처럼 나트륨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NaCl O2가 바로 화학식이 되겠죠. 무색 분말이고, 요거 중요합니다. 산을 가하면, 산이라는 것이 황산도 있고, 염산도 있고, 칠산도 있고, 무슨 무슨 산, 이걸 만나면 뭐 나옵니까? CLO2, 이산화 염소라 불리는 이 가스는 독성입니다. 여기까지도 문장 통째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염소산 염류 안에 염소산 칼륨을 봅니다. 우리 아까 아 염소산 그랬을 때는 나트륨하고 CLO2였지만 지금은 아자가 빠졌죠. 그러면
산소의 개수가 3개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칼륨 들어있으면 쟤처럼 염소산 칼륨, 그리고 얘는 염소산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분해 온도, 열을 가했을 때 인류 위험물은 보통 몇십 도에서는 안 녹습니다. 400도씨까지 가열해야지만 이 물질은 녹고요. 마찬가지 산을 가하면 아까 좀 독성에 이산화염소 나오는 거 맞고요. 요거 중요. 필기시험 문제에서 인류 위험물 중에 염소산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인류 위험물이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이걸 자주 묻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물질들 종류를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자, 염소산 혹은 앞에 아가 붙어 있어서 아 염소산 염류든 그냥 염소산 염류든 아니면 아까 봤던 과 염소산 염류 간에 어쨌든 염소산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칼륨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찬물에 안 녹습니다. 대신 나트륨이나 암모늄의 경우에는 찬물에 둘 다 녹는 성질이다. 이렇게 외워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물질 염소산이라는 글자와 함께 칼륨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온수 및 글리세린은 녹습니다. 이 두 가지도 참고해 주시고요. 냉수에 녹지 않는다. 에테르에도 안 녹기 때문에 이 물질만큼은 염소산, 칼륨만큼은 온수 및 글리세린을 따로 암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해 반응식이 있는데 자, 이건 필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대신 우리는 필기를 공부를 하는 건 실기를 공부하는 것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자, 지금 얘 이 물질 분해할 때 분해 반응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화학에서 잠깐 비교 설명했던 부분이 되는데요. 자, KClO3입니다. 분해 반응식이란 말은 그 자체가 다른 것과 만나서 어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열을 가하거나 마찰을 가하면 이 자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일반적 성질에서 인류 위험물은 전부 다 가열, 충격, 마찰에 뭐 나옵니까? 산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소 O2를 미리 떼버립니다. 다음에 남는 거 뭐 있죠? KCl 남았네요. 이게 따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름은 염화칼륨 이렇게 부를 것이고 개수 맞춰야 되겠죠. 자, KCl 개수 맞습니다. 산소의 개수는 3개인데 여기는 2개밖에 없죠. 그래서 1.5를 곱해주면 반응식이 완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인류 위험물들은 대부분 분해하면 산소 나온다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조금 쉽게 갈 수 있는데 물론 예외도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자, 실기에 대한 내용을 미리 살펴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 물론 필기시험에서도 방금 그 반응식을 직접 쓰란 말은 낼 수가 없겠죠. 긴가시니까. 하지만 이 반응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을 분해시키면 발생하는 물질 종류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염화칼륨이나 산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공부를 함께 하자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염소산 나트륨인데 얘는 분해 온도가 300도시네요. 자, 분해 온도는 주로 인류 위험물 중에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00도고 나트륨은 300도나 또 다른 온도도 있습니다. 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 2번 항목은 염소산이 들어있으면 다
공통적인 내용이라서 앞으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염소산과 함께 칼륨이 아닌 나트륨, 암모늄 경우에는 물에 잘 녹더라. 맞습니까? 물에 녹으면 나머지 알코올 에테르 등에도 잘 녹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의 경우에도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철을 부식시키는 건 산소입니다. 그러면 얘도 가능하지만 왜 굳이 염산 나트륨에 대해서만 철을 부식을 시킨다는 말이 들어있냐는 겁니다. 이건 딴 이유 없고요. 지금까지 철 부식에 대한 문제 보기가 나온 건 염소산 나트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칼륨도 같은 성질이지만 여기에 나온 적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여기다 실어놓은 거고요. 자, 분해 반응식 아까랑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 내용이겠죠.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염소산 암모늄은 주로 인류는 칼륨, 나트륨, 암모늄 이거 붙는다. 세 가지가 염산 염류라고 불린다는 부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제는 앞에 과가 붙었네요. 자, 과 염소산 염류입니다. 화학식은 KClO4가 과 염소산 칼륨이 되는 것이고 산소 한 개 더 NaClO4는 과 염소산 나트륨이 되는 것이고 NH4ClO4는 과 염소산 암모늄이 되는 거죠. 얘도 칼륨이 있으니까 분해 온도 400도씨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 위험물 중에서 유일하게 열을 가했을 때 분해 온도가 아니라 녹는 점, 다시 말해 이건 보통은 완전 분해 온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녹아서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분해 온도와 구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 교재에는 융점되어 있지만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분해 온도가 610도라는 건 유일하게 과, 염소산, 칼륨밖에 없으니까 이 610이라는 숫자와 얘를 연관을 시켜주시고요. 또 염소산 들어있으면서 칼륨이니까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해 반응식은 산소가 4개 됐네요. 그러면 KClO4를 분해시키면 인류 위험물이니까 뭐 나온다? 산소 나온다. 남는 거 뭐 있습니까? KCl 남겠죠? 자, KCl은 한 개씩인데 산소 몇 개입니까? 네 개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완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과, 염소산, 나트륨, 칼륨이 아니라 나트륨이니까 물에 잘 녹더라. 나머지도 녹더라. 아, 여기는 안 녹는 건데 요거는 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염두 두지 마시고요.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굵직한 것들만 좀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기 과산화물인데 종류로는 과산화 칼륨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고요. 또 다른 종류로는 과산화 나트륨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과산화 리튬도 원래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인 인류 맞습니다. 책에는 따로 안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예 보세요. 과산화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분명히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의 과산화물이니까 무기 과산화물은 맞지만 마그네슘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라 두 번째 줄에 있는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하는 금속이라서 과산화 칼륨이나 과산화 나트륨은 다르단 말입니다. 자, 과산화 칼륨 보세요. 무색이라고만 외우시고요. 오렌지색은 일단 빼세요. 그냥 묻혀가겠습니다. 무색입니다. 다음에
물과 반응했을 때뭐 나옵니까? 산소 나오죠. 지금까지 봤던 이런 과, 염소산, 염류들은 열을 가했을 때만 산소를 발생하지, 물은 산소를 발생하지 않, 물은 융화성이 없습니다. 물에는 그냥 잘 녹아버리니까 위험하지 않고요. 대신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얘들은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라 물이 위험한데, 그 이유가 물과 반응했을 때 산소를 발생해서 다른 가연물을 태우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류 위험물들은 물로 냉각 소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얘들은 마른 모래 등으로 질식 소화한다고 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물과의 반응식. 얘가 물과 만나면 산소가 발생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반응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 K2O2를 물과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기초과학 시간에 칼륨은 금속입니다. 금속은 물을 만나게 되면 물이 가진 수소를 항상 밀어낸다 그랬죠. 그리고 남아있는 OH를 가져간다. 따라서 수산화 칼륨이 만들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당합니다. H 밀려났고 다음에 산소도 여기에 남아있는데 과연 어떨까? 이건 우리가 방금 여기서 물과 반응 시 산소 나온다는 걸 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산소만 나옵니다. 여기 수소는 여기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면 칼륨 몇 개입니까? 두 개. 몰수 맞춥니다. 칼륨 두 개. 수소 두 개죠. 여기에 두 개로 만들어져서 수소는 개수가 맞아떨어집니다. 산소의 개수 두개 더하기 한 개는 세 개인데 여기에 두 개, 여기에 두개 있으니까 3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두 개랑 이걸 1로 만들어줘야 돼서 0.5를 곱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물과의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열분의 반응식. 열분의 반응식은 이 자체가 분해를 하는 거잖아요. 인류 위험물이니까 열을 가하면 산소 나와야 되겠죠. 역시 산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과산화 칼륨이다 보니까 산화 칼륨이 정상적인 물질이었다는 얘기죠. 여기가 과산화되어 있던 걸 산소를 뺐습니다. 칼륨 두 개, 칼륨 두 개. 산소는 두 개고 여기는 세 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면 얘도 0.5 곱해서 한 개로 만들어줘야지만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분해 반응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반응식을 살펴봅니다. 자, 이건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자, 디귿은 K2O2가 CO2와 반응을 해도 역시 인류니까 산소가 나옵니다. 우리 제1종 분말 소화약제 혹은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경우에 1종은 탄산 수소 나트륨이 분해를 하면 NA2CO3라고 하는 탄산 나트륨 남았습니다. 여기도 칼륨이 탄산가스를 만났으니까 K2CO3가 탄산 칼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역시 인류 위험물이라는 증명하고 있는 거죠. 칼륨 두 개, 여기도 두 개, 탄소 한 개, 여기도 한 개. 산소는 네 개인데 여기에 세개 있고 0.5로 만들어줘야지만 네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리얼이 예외입니다.
자, 리얼의 초산과의 반응식, 염산이든 초산이든 질산이든 간에 산과 만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이게 얘들과는 좀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K2O2가 초산, 다른 말로 아세트산입니다. 화학식은 CH3COOH인데 칼륨은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희한하게 들어왔죠. 하지만 오로지 칼륨 목적은 딴 거였고요. 수소 H 어딨노? 요놈 제일 뒤에 있죠. 얘를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CH3COO 뒤에 있던 H를 밀고 그 자리에 칼륨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름은 초산 칼륨 또는 아세트산 칼륨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음에 수소 밀렸습니다. 칼륨은 산소를 버리고 얘한테 붙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O와 H죠. 이때는 물이 아니라 제6류 위험물인 과산화 수소 발생합니다. 이건 별도로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칼륨 두 개입니다. 여기에 칼륨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두 개로 만들어주면 CH3COO가 통째로 두 개 되면서 여기에도 앞에 2를 곱해줘야 하겠죠. 산소 두 개입니다. 여기에 산소 두 개고요. 수소는 요거 두 개네요. 여기도 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개수가 맞아진 거죠. 이게 바로 초산과의 반응식이다. 정리할게요. 물과의 반응으로 뭐 나오더라? 산소. 열분해 하면 산소. CO2 만났을 때도 산소입니다. 초산 만나면 과산화 수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종류로는 과산화 나트륨이 있고 과산화 마그네슘이 있고 이런데 과산화 칼륨과 과산화 나트륨은 둘 다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 얘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기 때문에 마른 모래 등으로 지식만 가능하고 물로는 절대 안 되죠. 산소 나오니까. 하지만 과산화 마그네슘과 과산화 바륨의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얘들도 물과 만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주수소가 불가능이라는 부분까지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얘들에 대한 수화 방법은 크게 염두에 두지 마세요. 심지어 안 나옵니다. 단지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리튬만 물 안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놈의 경우 열분의 반응식입니다. MgO2가 과산화 마그네슘이죠. 그러면 과산화된 놈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 놓겠다. 분해시켜서. 1류니까 산소 나올 것이고 산소 한 개 떨어져 나오면 MgO가 남아서 그냥 산화 마그네슘과 함께 산소가 떨어지는데 얘를 0.5 해주면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되니까 두 개. 딱 맞죠? 염산과의 반응식. 과산화 마그네슘이 염산을 만났다. 이때는 마그네슘 금속입니다. 자, 금속은 수소를 무조건 밀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Mg가 염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기초학에서 봤듯이 원소 주기율표에서 마그네슘은 2가 원소입니다. 얘한테 2를 주게 되고 염소는 마이너스 1가 줄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무기과산화물인 과산화 칼륨이 초산과 만났다 또는 염산과 만났다 그러면은 뭐 나오는가요? 6류 위험물인 과산화 수소가 나오겠죠. 개수 봅니다. Mg 한 개, 여기도 한 개. Cl이 두 개입니다.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산소 두 개,
수소 두 개, 산소 두 개, 수소 두 개. 딱 맞죠? 이게 염산과의 반응식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륨이라는 금속이 무기물이 과산화되었다. 과산화 바륨. 얘는 분해 온도 840도씨와 비중 4.96이라는 부분이 힌트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두 개 나오면 답 무조건 과산화 바륨이라고 찍으시면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브롬산 염류의 성질. 자, 이것도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브롬산 칼륨의 화학식까지는 한번 알아둡니다. 브롬이 Br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칼륨을 붙일 때 산소 몇 개더라? 세 개더라.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브롬산 나트륨 당연하죠. NaBrO3입니다. 두 번째 물질로서는 두 번째가 아니죠. 자, 요오드산 염류의 경우에는 칼륨과 함께 I, 요드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산소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브롬산 칼륨과 똑같이 산소 3개 오더라. 화학식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산 염류의 경우에는 질산 칼륨. 자, 화학식 봅니다. K, NO3고요. 분해 온도 400도씨. 칼륨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별명이 초석입니다. 별명은 초석이고. 한 가지 구분할 것. 우리 아까 염소산 염류의 경우에 인류 위험물 중에서 염소산이 들어있으면 칼륨이 포함될 때만 찬물에 안 녹고 나머지는 녹는다 그랬죠. 하지만 염소산이 아닌 질산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칼륨이 추가되어져 있던 물에 잘 녹고 질산 들어가 있는 나트륨의 경우에도 물에 잘 녹고 질산이 들어가 있는 암모늄의 경우에도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질산 염류들은 몽땅 다 물에 잘 녹더라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에는 별표 5개짜리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숯, 그 다음에 황. 얘들 둘과 질산칼륨이 혼합하게 되면 흑색 화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필기나 실기에 다 나오는 부분이라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질산칼륨에다가 숯과 황을 혼합하게 되면 흑색 화약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열분의 반응식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KNO3가 분해를 하는데 인류 위험물이니까 당연히 산소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K하고 M만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KNO2죠. 산소 3개에서 1개를 떼간 개념이 돼서 2개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수 한번 맞춰보죠. KN, KN 1개씩 뗐고 산소는 3개인데 여기는 4개잖아요. 하나를 0.5 곱해서 1개로 만들어주면 3개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 혹시 이름 뭘까요? 자, KClO3 이름은 염소산 칼륨이었고 KClO2의 이름은 아염소산 칼륨입니다. KNO3 이름이 질산 칼륨이니까 KNO2의 이름은 한 개 줄었죠. 아질산 칼륨. 이렇게 부른다. 자, 분해 반응식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패턴이라서 별도로 이해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산 나트륨이고요. 자, 얘는
별명이 칠레 조석입니다. 지상칼륨은 초석이고요. 얘는 칠레 조석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물, 글리세린 다 잘 녹는데 안 녹는 부분이 뭐다? 수분이 없는 알코올이라고 해서 무수알코올에는 안 녹는다. 별도로 좀 알아둡니다. 자, 1번의 반응식은 아까 앞이랑 똑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질산암모늄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단독으로도 급격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분해, 폭발한다. 지금까지의 이론은 인류 위험물들은 절대로 혼자서는 불연성, 폭발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외입니다. 물론 상온에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급격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개념이 되겠지만 어쨌든 인류 위험물 중 질산, 암모늄의 경우에는 단독 폭발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열불의 반응식 중요합니다. 자, 이거 NH4NO3라고 하는 질산암모늄은 질소하고 물하고 인류니까 산소가 나온다는 것. 역시 지금까지 다른 개념이죠. 따로 외우셔야 돼요. 질소 두 개입니다. 수소 네 개입니다. 여기에 2를 곱해주고 산소는 세 개니까 2 더하기 2는 4니까 0.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기시험 문제에서 질산암모늄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나옵니다. 그대로 이게 답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암기를 해둬야 된다. 다음 참고 표시는 경유 있죠. 사류 위험물 중 디젤 경유 6%와 질산암모늄 94%를 혼합하게 되면 암포 폭약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필기시험 문제에서만 언급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대한 부분을 묻지는 않으니까 질산암모늄과 뭐하고 경유하고 혼합하게 되면은 암포 폭약이라고 만든다.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알아봤던 인류 위험물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삼산화클롬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봤던 인류 위험물들은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었는데 총리령이 정하는 위험물이 인류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이물질, 삼산화클론. 화학식 봅니다. CRO3죠. 왜 이름이 삼산화클론이다? 삼산화클론이잖아요. 다른 말로는 무수크롬산이 불립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 색깔은 암적색 결정으로 물에 잘 녹는 성질이고 열분의 반응식 역시 특이합니다. 자, CRO3가 분해하면 인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산소를 발생하는 건 당연하고요. 크롬만은 따로 안 남기죠. 보통 산소가 떨어지면서 금속 한 개만 안 남깁니다. 그래서 CR2O3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산소는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거죠. 크롬 두 개입니다. 여기도 곱하기 2 해주고 산소 6개죠. 여기는 3개 있으니까 이것도 총 3개 만들기 위해서는 1.5를 곱하면 되는 걸로 반응식 별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과 망간산 칼륨인데 자, 이 물질의 경우에는 암기를 좀 할 부분이 화학식 꼭 외우셔야 되고요. 화학식 KMNO4입니다. 흑자색 결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식 매우 중요합니다. KMNO4라고 하는 과 망간산 칼륨이 분해하면 K2MNO4라는 것과 MNO2라는 이산화 망간과 인류 위험물이니까 산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칼륨 두 개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망간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산소 8개, 여기에 4개, 6개, 8개. 딱 맞습니까? 자, 이 반응식 역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중크롬산 칼륨의 경우에는 색깔이 등적색이라는 것과 또 화학식 K2Cr2O7이라는 것. 나트륨 마찬가지로 Na2Cr2O7이라는 걸로 화학식 암기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정수량 구분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 1류 위험물들을 다 살펴봤는데 기억에 남는 건 뭐 있습니까? 1류 위험물들을 분해시키니까 뭐 나오더라? 산소 나오더라. 가끔은 무슨 무슨 산과 만나니까 6류 위험물인 과산화 수 나오더라.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죠. 한 번 더 복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 2류 위험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